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랄입니다. 김성동 교수님도 형법총론 제5판 33페이지 제1부 형법의 기초지식 시작하겠습니다. 사마이랄 TV 질착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형법의 기초지식에서 들어가기 전에 멋진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법의 의의와 한국형법의 역사, 형법의 과제, 그리고 형법의 형식적 한계인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실질적 제한 원리인 비례성의 원칙을 설명하고,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련된 형법의 적용 원칙들을 검토한다. 35페이지 제1장 형법의 의학 과제 제1절 형법의 개념 보겠습니다. 로마자 1번에 형법과 범죄.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범의 총체이다. 바꿔 말하면 형법은 어떤 요소가 범죄의 요소이며 범죄에 대한 법 효과로 어떤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범을 말한다. 우리나라 형법전은 범죄에 대한 법 효과로서 형법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치료감호나 소년법 등에는 치료감호나 보호관찰 같은 보완처분도 규정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형법을 범죄와 그에 대한 법효과인 형벌과 보완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범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형벌과 보완처분이라는 이원주의 형사제재 체계를 뛰어넘어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과 같은 형사제재 수단이 형법의 3번으로 도입될 수 있는가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새로운 형사제재 수단까지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형사제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형법을 범죄와 그에 대한 형사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범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형법과 범죄법. 우리나라 형법상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과되는 법효과는 형벌이고 보완처분은 재범의 위험성 등 특별한 필요성 있는 범죄에 대해 법률상에 인정한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되는 형벌 대체적 또는 형벌 보충적 형사제재이다. 따라서 형법의 정의 내용에 보완처분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화되기 어려운 점도 없지 않다. 바로 이 때문에 형법을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라고 하는 고전적인 정의가 여전히 유용한 개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독일에서도 이러한 차원에서 형벌에 중점을 두어 형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36페이지. 다른 한편 영미에서는 형법에 중점을 두는 형법보다는 범죄에 중점을 두는 범죄법이라는 명칭이 선호되고 있다. 크리미날로라고 하죠. 오늘날 범죄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형벌 이외의 보완처분 또는 더 나아가 제3의 새로운 형사제재 수단들이 다양하게 편입되고 있는 맥락에서 보면 형법이라는 명칭은 형식과 내용의 일치를 보이지 못한다. 따라서 가변적인 법효과인 형사제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불변의 공통적 요건인 범죄에 초점을 맞추어 범죄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전향적인 자세일 수도 있다. 로마자 2번의 형법이라는 명칭의 사용리. 1번에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란 1953년 9월 18일에 제정된 형법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법률을 일컫는다. 그러나 형법은 법전에 형법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법률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행위 유형에 대해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벌이 부과되고 있는 한 그 법률 명칭과 상관없이 모두 형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실질적 의미 형법이라고 한다. 이번에 협의의 형법과 광의의 형법, 형식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하는 형법전을 협의 형법이라고 부르고 형법전을 포함하여 형사절차법에 해당하는 형사소송법, 그리고 형벌집행법을 규율하는 법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라고 아울러 광의의 형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협의의 형법과 광의의 형법이라는 개념은 어디까지나 형법이라는 범죄 속에 넣을 수 있는가 하는 분류적 차원의 문제일 뿐 절차와 법효과 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3번에
형사특별법과 행정형법 등.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범죄 행위들을 일정하게 변형시켜 거기에 더 가중된 형벌을 부과하거나 절차상의 특별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는 법률을 특별형법 또는 37페이지 형사특별법이라고 부른다. 이와는 달리 행정관청이 부과하는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정의무위반적 행위들에 대해 형벌을 부과해놓은 규정들을 행정형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행정형법이라는 사용은 실제로 행정, 형벌 부과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형벌들의 성격을 왜곡시켜 형법의 적용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행정법의 적용 대상으로 취급할 빈일이 주어진다. 형벌 부과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범죄이고 실질적 의미의 형법 영역에 들어오는 행위로서 행정형법 속의 범위 행위들도 형법 총칙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범죄임이 분명히 알기 때문에 위해서는 이러한 용어들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조세형법, 의료형법, 환경형법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예, 지금까지 본 게 제1절 형법의 개념이고요. 앞으로 공부하실 형법의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형총은 형각의 기초가 되는 거죠. 예. 밑줄 친 거 위주로 보시면 되고 지금 배경 지식이 되는 부분이니까 빠르게 보시고 잘 정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